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이 문제는 처음 다루는데 자살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자살 문제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이때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롯 유다가 죽은 날부터 우리가 일단 계산해야 돼. 죽은 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제삿날이 있죠. 초상날이 1월 13일 날 했었어. 1월 13일 날. 목요일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사건이야. 하루 전날이야. 왜? 뭐 보면 아냐면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언제 섰냐면 목요일 날 섰어요. 목요일 날 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저기도 가롯 유다 초상날은 알고서 보는 거고 그냥 보는 거고는 좀 그렇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래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자 끌고 왔어요. 기지? 어디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롯 유다가 직접 가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왔다고. 와가지고 보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겼어? 다 십자가에 박혀 상황이 죽게 생겼거든. 이때 이제 큰일 났다 싶었던 거야.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좀 뭐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 닥칠 줄을 몰랐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3절에 나오잖아.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 뉘우쳤어. 잘못했다고 했어. 근데요 뉘우친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뉘우쳐가지고 구원이 없어. 응? 여기야 뉘우쳤다고 했어. 이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해버려. 자기가 죄졌다고 뭐를 해가요?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죄가 자범죄를 쓰고 있어. 264번 하마르 타노를 써. 하마르 타노.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야. 그런데 돈 다시 갖다 주니까 30냥 받았던 거니까 안 받는다 해버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해버려. 이게 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자살하는 사건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스스로 목매였다는 거. 그래서 목매였다는 이 단어가 스트롱 코드 519번을 쓰는데 이 헬라어로 이 목매은 걸 아판코마이 그래. 아판코마이. 아판코마이. 근데 아판코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질식시킨다에서 유래됐어. 질식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통이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죽었을 때 있잖아. 죽었을 때 우리가 상태를 봐야 돼.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그동안 봐왔던 성경이 여기 있었나?
이러실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는 거야.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포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으되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편 69편 25절의 사건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목을 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까지 돼버려? 창자까지? 몸이 곤두박쳤대. 아마 몸이 곤두박쳤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은 목에서 맨 끈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마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걸로 봐야 됩니다. 왜? 목을 맸다 보니까. 허공에 매달렸으니까 몸이 곤두박질 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야. 자, 이 상태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시작하는 초기 때부터 자기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끝판에는 나를 팔 거를, 예수님은 팔 거를 미리부터 알고 계셨어. 요한복음 6장 가면 그대로. 그 이외에도 이렇게 주로 말씀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6장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일을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요 두 절을 합쳐서 보면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는 요한복음 6장의 위치는 공생의 초창기야. 초창기 때 벌써 팔자, 나를 팔자가 누군지 아는데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버려. 믿지 아니했다는 거야. 아멘? 이 믿지 않은 거를요 끝까지 안 믿어버려.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가롯 유다가 복음으로 안 넘어왔다는 거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상태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죄인이라고 한다고. 죄인. 하마르톨로스라고 한다고. 하마르톨로스. 아까 본문 마태복음 27장 바로요 앞에 가면은 그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45절에서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오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시면서 이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날이야. 지금 수요일 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연상하셔야 돼요. 날짜로는 12일 날이야. 12일 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인이라 이래버려요. 지인. 지인이라 하마르톨로스라는 이 지인이라는 단어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한테 하시는 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메시아로 안 믿었던 거야. 그게 뭐냐? 신앙생활만 한 거야. 신앙생활만. 이거를요. 조금 아까 그러잖아.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게 이러냐. 또 가라사대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원래 이 자를 어떻게 한 거야? 구원을 작정, 저기를 구원을 안 시켰던 거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해 버려. 이거는 가룟유다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 자살했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거야. 이거는 2000년 전 사건이야.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갖다 적용시켜 봐야 돼. 왜?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가룟유다밖에. 자살 사건을 비춰준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 자살하는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살펴볼 것도 없어. 뭐 안 믿는 상태에서 뭐 자살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음부로 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자살 문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자살한단 말이오. 그런데 그거를 목회사님들이 목회사님들도 그러신 분들 있고 또 성도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지금 중요합니다. 자살하고는 지옥 안 갈 수도 있다.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고 할 필요 없다. 왜? 자살했어도 지옥 간다는 단어가 없다. 이래 버려.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 많은 분들이 보면은 지옥 자살한다 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멘?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살하는 순간에 회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제 입장으로 봐도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그죠? 사실 구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구원 문제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를 했는지 뭐 했는지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해.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자살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지금은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꾸 교회에서 안 쓰려고 해요. 왜? 부담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막말로 보면 이랬어.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또 좋은 말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보고 싶어서 데려갔나 보다. 그거 흔한 말이요. 그지?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을 수도 있어.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요 집사님 그 아들 그 자살한 거는 저거예요. 그 음부 지옥 갔어요. 또 이래버리면은 완전히 그분들 신앙생활 다 때려친다고. 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서요. 그 이렇게 교회에서 실족한 분들도 많아.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 뭐 하나님한테 맡기고 무조건 핑계대고 아니면 우리가 피하 이렇게 곤란한 거를 목회자들이 뭐 피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돼요. 자, 가룟유다 보면 분명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왔어. 이런 자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룟유다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 그에 보면은 64절에서는 믿지 아니했다 이래버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누가? 네. 가룟유다가. 그런데 그 믿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서 끌어당기지 않았다 이래버려. 아버지의 인도함을 못 받았다 이래버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있잖아.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구원 받아가지고 낙원 들어갈 이 믿음 갖고 있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딱 봐가지고 분별을 할 수는 없어. 감은 잡아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죽어봐야 하고. 근데 죽기 전까지 지금 자 소천하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난 이미 예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당연하게 그걸 믿고 가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분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못 들어간 걸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뭐라겠어요? 죄를 범했다게, 죄를. 자범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그랬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면서 한 말이야.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금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래요.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야. 그리고 35절 보면 이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진리 가운데 못 들어온 자를 여기서 지금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야.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걸 가리켜요. 믿음 없는 거.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살하면은 못 가. 성경적으로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믿지 않는 걸로 봐버려.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 이걸 또 갔다가 자살한 집 가가지고 이러면 안 돼. 아이고, 그 해가지고 지옥 갔어.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아멘? 어쩔 수 없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스스로 목매인 거를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있는 곳에 못 온다고 해버려.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죄의 종이라고 해버려. 죄의 종. 아멘? 하나님 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시라잖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확실히 거하는 자들은 자살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이요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를 두려워서 말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왜? 성경에 어디 있냐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그러면서 어?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이라서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들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샷다 마우스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울증이야 우울증. 뭔 말인지 알아가 모르겠네. 우울증으로 다 한다니까 우울증. 병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병으로. 이 얘기 하려는 거야. 병으로 몰고 간다니까. 우울증이다 그냥 병이다 이러는 거야.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믿지 않은 걸로 아버지께 올 수 없는 걸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울증 병으로 몰아버리면 안 돼. 자살해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서
답을 줘요, 답을. 여기 자 12장 2절에서 일단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세요. 이제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겨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계속 읽을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째찔찔 하심이니라. 이래버려요. 이게 뭐예요? 4절이 이러잖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아멘? 이 죄가 뭔지를 가르치, 원죄를 가르쳤어. 안 그러면 원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해서 싸우고, 5절 보니까,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요. 짹짹 얘기가 나와, 얘. 때리고 혼내는 거. 6절까지 이래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째찔찔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째찔찔 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우울증이 왔어.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째찔찔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죽고 싶을 때가 다 있어. 다 뭐 좋아가지고 맨날 헤이덕이 웃고 다니나? 웃고 다니는 거 보고 약간 맛이 갔다 그러는 거예요. 맛이 가면은 사람이 맛이 갔다 그래서 사람이요. 맛이 가면은 나쁜 거 좋은 것도 분간이 안 돼. 맨날 웃고 다녀. 세상 말로 옛날 말로 보면은 바보라고 있었잖아. 바보. 바보들이 보면은 인상 쓰는 거 봤어? 맨날 이러고 다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 왜 힘들 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세상 사는 한은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소천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재림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다 닥쳐요. 당연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로 채찍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7절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해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래요? 아들이 아니래. 사생아래. 사생아. 사생아를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후레자식이라는 거. 후레자식. 욕이 아주 심한 욕이 우리나라 욕 중에 옛날에 이랬죠. 후레질 놈의 새끼 이런다고. 충청도 말로 제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 후라질 놈의 새끼. 이게 바로 아비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야. 엄마는 있는데 낙인 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 이걸 사생아 후레자식이라고 그런 거야. 이거 이뻐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건너뛰고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거야. 우울증이나 이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고난이나 죽고 싶을 때나 이 소리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장에는 의의 평강을 열매를 맺나니. 자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여기에 보면은 그 채찍이라는 단어 있잖아. 6절에 보면은 채찍질 한다고 하잖아.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또 애들 갖다 매질러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채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믿는 자들은 채찍이 오면은 자살해버려.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야 돼. 사랑의 매라고. 이걸 이렇게 하면 돼. 금요일날 저기 가면 경마장 있어요. 과천 경마장 가면은, 자, 지수가 말을 타. 달릴 때 어떻게 해? 채찍질 해? 안 해? 한다고. 왜 해? 이 새끼 때려 죽이려고 해? 경마장에 가면 그 경마를 애마라고 해. 애마. 애차가 사랑의 자야. 이 말을 사랑하는데 채찍 되는 이유는 빨리 잘 달리라고 이걸 때려치는 거지. 기수가 얘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채찍이 없으면은요, 안 달려. 그게 이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가지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잘 봐요. 말을 나라고 생각해. 말. 아멘? 기수는 누구야? 누굴까?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야. 아, 우리 장로님은 예, 가만히 있다가 말씀 안 하신 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자살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말은 이렇게 되고, 채찍은 누굴까? 요걸 맞춰야 돼. 채찍은. 채찍이 하나님이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차라리 가만 데 있어. 이게 사단 마귀인 거예요. 사단 마귀.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일시키는 거야. 안 좋은 걸. 예. 기지? 자, 어렵고 힘들어. 이걸 천사시킬 수는 없잖아.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기지? 천사는 의만 알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채찍질 한다는 얘를 사용하는 거야. 어렵고 막 우리가 우울증 오고 하는 걸 자꾸만 그럼 누가 준다는 거야? 얘가 준다는 거야, 채찍이.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서 달려가는데 사실은 경마가 채찍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마장에 1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가는 거야. 상급. 경마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경마가 어디서 하는지는 알고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1등 오면 상급이 엄청나거든. 그 상급 때문에 바라보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소리가 뭐냐면 이거요. 여기다 이렇게 비유해놨어. 자, 우리의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래. 연약한 거를 이렇게 세워야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곧은 길을 만들어 발을 위하여, 발이야 발,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지 말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야. 이런다는 거야. 저는 다리가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쩔뚝발이로 나와. 이렇게 장애했다. 이렇게 하면은 길을 갈 때 자꾸만 보세요. 흉내낼게. 오해하면 안 돼. 장애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여기 성경 얘기하려는 거야. 내가 자꾸 이쪽 발이 절어. 이렇게 무릎이 약해요. 그럼 자꾸만 일로 가야 되는데 얼로 가. 세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툭툭툭 쳐주는 거야. 저쪽으로 가라. 또 반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려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트는 순간에 길을 못 간다는 소리야. 사실은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권면하는 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진짜 결론 냅니다. 뭐냐 이거예요. 우울증 오고 어렵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얼른 찾는 게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야. 마인드를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요. 잘 보세요. 안 믿는 자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단계 같은 데 가면 뭐해? 아침에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시작할 때 앞에 서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나는 된다. 오늘 뭐 이런 거 된다 한다고. 기죠? 거울 보고 한다든가. 매출을 올리자 이거 한다고. 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진짜로 돼, 안 돼? 돼. 안 믿는 자들도 또 힘들어 죽겠네 하고서 계속 아이고 힘들어 하다 보면 뭐요? 노숙자로 빠져버리는 거야. 뭐 의욕이 있어 뭐가 있어. 계속 우울증을 계속 가는 거야. 안 믿는 자들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가지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게 하려고 한 거니까.
우울증 이런 것도요, 병으로 핑계대지 말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약물에 저걸 받긴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야. 약물 치료도 받고 또 하면서 하는 거지, 자살하는 거를 전부 다 병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살 사건을 바라봤는데, 자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대답을 원하신 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주고 맨날 웃고 있으면은 사생하다 이러잖아.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